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어떻습니까? 서명규 최고위원 그 인터뷰하는 거를 지금 이제 우리 부조에서 보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역시 네. 뭐 민주당의 의지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네. 아, 그리고 뭐 서영규 의원이 워낙 또 선명한 분이었으니까. 네. 또 지금도 선명하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결기 있게 나가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좀 네.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아, 어떻게 보셨죠? 네. 많이 늦었는데 이제 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지난 토요일이라고 보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출석한 그날이죠. 네. 일단 그 출석을 해서 검찰의 패를 다 봤지 않습니까? 아, 봤지. 예. 드디어 이제 검찰의 견적이 나온 거예요. 아하. 얘네들이 나를 억지 기소하려는구나. 근거도 없이. 이렇다 할 어떤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없이. 네. 나를 기소하려 하는구나. 다 간파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회의 때. 네. 내가 지금 뭐 조사받고 있는 것. 이런저런 범죄 혐의를 쓰고 있는 것은 다 내가 대선에서 진 죄 때문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 검찰이. 네. 앞으로 추가 출석 요구를 할 때 응하겠다. 그 차원에서 한 말이었는데. 네. 향후에 그 검찰이 출석 요구 거부를 할 경우. 네. 구속영장을 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히 그 수순이죠. 그 네. 의도를 분수해야겠다는 뜻도 있지만은. 향후에 검찰의 무리한 드라이브를 모두. 네. 정치 공작으로. 네. 규정하겠다 이런 선언인 것이죠. 네네. 그러면서 장외투쟁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주목된 점이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워딩 하나하나에. 네. 그 의도가 다 읽힙니다. 양평 공흥지구. 이게 김건희의 어머니와 본인이 이제 그 관여한. 네. 이런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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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 의혹. 예. 그리고 LCT 사건. 이건 김건희와는 무관하지만은. 국민의힘 지방정부가 그야말로 민간사업자한테 몰아주다시피. 네. 특혜를 베풀었고요. 또 그래 비리 혐의도 있었던 그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걸 이재명 대표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 카드를 꺼냈어요. 이거는. 예. 주가 조작. 예. 등의. 예. 의혹을 이제 규명하겠다는. 특검 카드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지만 이제. 정치 공세에는 정치 공세로 맞서겠다.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네. 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내에서 좀 이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네. 이제 제가 서영규 최고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내일 민주당에 나가면. 네. 조중동 비롯한 전 언론이 제가. 네. 봤을 때는. 예예예. 예, 예. 양비를 또 얘기하고 막 그럴 거예요. 예. 무슨 민주당 내에서 뭐. 네. 그 신중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직도 여당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여당 코스프레. 아니 야당은요 왜 있냐면은. 반대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당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야당이 반대만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은 레드팀이란 게 있습니다. 레드팀. 레드팀. 이 너찌의 그 공동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네. 편향적 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조직 내부의 문제 60%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레드팀을 얘기했습니다. 여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또 좋은 안이라고 내세웠는데. 네. 그래 좋다 이걸로 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기로 한 그 결정하려고 하는 그 방안의 맹점. 단점. 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런 부작용들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반대만 하는데요. 그러면 이 경영자가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람들의 견해까지 청취하고 최선의 대안을 만든다면은. 그렇지. 그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국정운영도.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사실 이렇게 뭐 신중론 운운하는 사람 중에 예전에 노웅래 의원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노웅래 의원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본인이. 네. 그렇게 체포동의안 회부되고 이랬을 때.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네. 않도록 도와달라면서. 네. 의원들한테 호소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이런 말을 했어요. 노 의원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지금 검찰 독재에 맞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검사 정권과 맞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중론을 운운하고 자빠졌어요. 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저 검찰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물론 검찰 조사 대상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저렇게 검찰에게 편들어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자기 좀 봐줄까 네. 뭐 이게 진짜 이적 행위죠. 지금 전선이 구축돼 있는 마당에 말이죠. 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런 인간들은 다음에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검찰 독재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게 국민들 최소 55% 이상이 동의하는 바인데 여기에 역행하는 이런 행태는 이거는 민주당이 아무리 정당 민주주의를 그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전쟁이 났을 때는 그 사람들 얘기는 왜 밖에 나가냐 이거지. 밖에 거리로 왜 나가? 지들이 나가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됩니다. 뭐, 난, 뭐 누가 나오지 말래? 누가 나오래? 아니 이거 저 그때 뭐 하여튼 명확하게 그, 정리해 주시네 그냥. 예, 아니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뭐 누가, 아니 안 나온다고 뭐 불이익 준다고 했어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맞서 싸울 때 싸워야지. 이렇게 당이 판까지 깔아줬으면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와가지고 그 뭐 국민들과 한 편이 되든가. 아니 일생에 지금 뭐 이것도 안 한다, 저것도 안 한다. 뭐하러 정치합니까 민주당에서? 아, 그럼 뭐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 사실은 이번 장외 투쟁은요 네. 이재명 대표에겐 득이 있지만 뭐 민주당에겐 뭐 득이 없다, 실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 민주당이 왜 야당이 됐습니까? 한마디로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이 된 거예요. 지금 8알의 민주당 의원들 정말 당신들이 어떻게 뺏지달았는지 한번 좀 복기해 봅시다. 네. 선거 때만 되면 평소에는 조용히 가만히 그냥 그 저 보수 정당과 어깨 동무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 선거 때만 되면은 상대당을 악마화하고 나는 친노무현이요. 난 친문재인이요. 하면서 그 뒤에 숨어서 덕 보려고 했단 말이죠. 이 실은 본인들 정체성을 보면 국민의힘에 가깝거나 정의당에 가까우면서 막 이럴 때만 뭐 친문재인, 친노무현 프레임을 이렇게 자기에게 씌우려고 했었어요. 네. 단언컨대 다음 대선은요. 네. 윤석열과 누가 가장 치열하게 잘 싸웠느냐. 이 경쟁이라고 봅니다. 총선이요. 자, 총선도 그렇고 네. 대선도 그렇고. 아. 예. 그러니까 집요하게 윤석열 정권에게 탄압받고 그리고 짓밟혔다면은 그리고 싸워서 용렬하게 싸워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낸다면은 그 사람은 다음에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습니다. 맞습니다. 총선이든 예. 대선이든. 네. 아. 사실 저는 걱정됐었어요. 네. 그 윤핵관이 유승민, 나경원에 이어서 지금 안철수를 주저앉히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도 그렇더라고. 예. 만약 안철수가 여기에 결연히 맞서서 마침내 당권을 거머쥔다? 전 차기 대권에 안철수가 성큼 다가간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만약에 굴복한다? 네. 안철수가 여기에 굴복한다? 안철수는 끝이에요, 이제. 이건 앞서서 이준석 또 네. 전당대회 앞두고 유승민, 나경원이 차기 주자로서 자기 입지를 세울 기회를 네. 스스로 박찬 거죠. 그냥 쫓겨나고 네. 출마 불출마 선언하고 대표 불출마 선언하고 이게 자기의 입지를 세울 기회를 박찬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아울러 그 지금 친윤 운운하는 자들은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은 윤석열과 누가 더 용렬하게 치열하게 싸우느냐. 안철수 어디가 뭐야?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전당인데 간단하게 예상해. 지금 저는 네. 안철수가 지금 현재는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네. 글쎄요. 무려 한 달 남았습니다. 아 모르는 건 어떤 변수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에 안철수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대선 때 뭐 저기 절대 중도 하차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안철수가 마침내 뭐 그냥 토론 끝나자마자 예. 단일화 합의를 했잖아요. 제가 그 이튿날 아침에 예. 그 단일화 합의 되고 나서 그 이튿날 예. 아침에 차를 몰고 갔는데 아니 안철수 선거운동원들이 안철수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 윈도우를 내려가지고 어이 선생님들 안철수 사퇴했어요. 예? 사퇴했어요? 그 사람들 몰랐어. 그 사람들도 몰랐어. 자기 지지자들한테 뭐 설득은커녕 통보도 안 한 그런 사퇴를 하게 된 배경에는 뭐 안철수가 뭐 약점 잡혔거나 혹은 뭐 정말 거절할 수 없는 뭔가 당근을 받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네. 예. 한 달 동안 봐야겠군요. 근데 지금 윤핵관들이 막 공격하는 거 보니까. 예. 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대권에 관한
윤석열에게 뭐 확실한 언지를 받은 게 없구나. 이런 것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간단하게 저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개인 비리 때문에 장애 투쟁한다. 희화화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 얘기죠. 아, 본인 얘기. 개인 비리로 몰고 가는 게 사실 검찰이고 윤석열 정권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겁박하고 압박하고 있는데 네. 개인 비리라. 개인 비리 좋아요. 개인 비리가 있으면은 당연히 책임을 지우고 또 정치인이라면은 당연히 그 어떤 지위에서 네. 내려와야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비리. 비리 혐의라는 게 과연 뭐가 있는지 저는 좀 설명을 하고 그냥 자기들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거 아니에요. 쌍방울 마치 그 대북 관계하고 연결되면서 막 뒤집어씌워 나이 드신 분들 좀 약간 헷갈려. 아니 그때가 이제 쌍방울이 뭐 북한에다 돈 보냈다는 게 2019년 1월하고 11월 아닙니까? 네. 11월이 어떤 때입니까?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9월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판결. 뭐냐면은 이제 경기도지사 당선되자마자 당시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맞아요. 경찰이 그 달려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탈탈 털었단 말이에요. 아마 박근혜 이명박 때보다도 더 아주 집요하게 털렸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기억을 해보면은. 그래서 네 건이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다 이겼죠. 근데 2019년 9월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하나가 네 건 중에 한 건이 유죄가 났는데 그게 벌금 200만 원 이상형이었어요. 벌금 200만 원 이상형이면은 못 나오죠. 향후 5년 동안 적지 못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 썼던 돈 30억 내지 40억 다 토해내야 합니다. 개인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그냥 뭐 더 말할 것 없이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 와중에 자기 대권 플랜을 가동해서 그리고 좀 믿을만한 기업도 아니고 현대아산 같은 믿을만한 기업도 아니고 꾸준히 뭐 대북 사업을 했던 현대아산 같은 기업도 아니고 깡패 기업으로 지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 사람이 뭐 전에 그 출신이라고 뭐 그러니까. 깡패 기업이라고들 얘기해야 돼요. 뭐 쌍방울을 통해서 보냈다?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이거는 소설을 써도 너무 좀 삼류소설입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과학적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윤석열 패거리들이 하는 수사는요, 과학적 수사가 아니라 문학적 수사. 아, 소설적. 소설을 쓰고 논픽션 있는 거라. 수사. 그것도 섭류소설이에요. 섭류소설. 그래서, 이게 좀 이렇다 할 비리 혐의를 갖고 문제 제기한다면, 저도 열린 마음으로 그걸 경청할 텐데, 도대체 이재명이 무슨 혐의가 있다는 겁니까? 근거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1년 반을 털었어요. 1년 반을 털었는데, 진짜 뭐가 조금이라도 나왔다면은, 아니 뭐 더 주저할 거 뭐 있습니까? 언론 플레이 할 거 뭐 있어요? 바로 그냥 구속영장 그렇지. 청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못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으니까 엄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천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사장님 천공 뭐 개인적으로 아세요 좀? 제가 알 리가 없죠. 윤석열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보름 났어요. 예. 천공을 떠나서 네. 이 뭐 이건 윤석열만 이렇게 뭐 주술적 무속에 이렇게 심취하고 네.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많은 검사들이 승진 때만 되면 목을 매거든요. 그러니까 역술인 그 용하다는 역술인 찾아가는 그 집 문턱이 다 달아버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인사철 지나면은 그 문턱을 다 가라 치운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예. 네. 그만큼 역술인 무속인에 대한 의지가 대단한데 네. 윤석열은 그 천공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분명한 거는 그 TV 토론회 때 2021년 네. 그 대선 TV 토론회 때 이거. 이미 오래 전에 천공과는 관계를 청산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이게 언제입니까? 2022년 3월 1일 아니에요? 그 육군 참모총장 한남동 거기에 그 천공이 나타나서 그 쫙 공간을 둘러보더니 여기는 아니다. 딴 데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전에 김종대 전 의원이 밝혔던 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김종대 전 의원의 이야기만 있었을 뿐이지 그동안 뭐 전혀 뭐 추가로 뭐 증언이 나오거나 증거가 네.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육군 참모총장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그 공관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네. 그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죠. 그렇죠. 예. 남영신 또 참모총장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부승찬 전 대변인이 그렇게 또 밝혔고요. 네. 책으로 곧 낸다고 합니다. 책 오늘인가 내일지 나오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승찬 대변인 발언이 나옴으로써 이 상황이 그 급격하게 변했는데 네.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좀 진실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 2차 전원이라는 얘기죠. 아. 1차 전원은 그 최초로 전원한 사람은 바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아니겠습니까? 육군참모총장이 화장실에서 부승찬 대변인한테 천공이 왔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1차 전원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경악할 노릇이겠지. 네. 그리고 2차 전원은 바로 그 육참총장으로부터 들은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그분이 이제 그 전에 김종대 의원한테 얘기를 했고 김종대 네. 의원이 그걸 또 얘기했으니까 그건 3차 전원이 네. 되겠는데 네. 2차 전원을 한 부승찬 대변인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 전원이 됐습니다. 근데 진실을 규명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그 공관 CCTV의 그 보존 기한이 30일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났죠. 또 설령 있다고 한들 국방부가 그 공개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관 책임자 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한테 보고했다는 그 공관 책임자가 지금 군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진실 규명하기는 또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다만 출입일지가 있다는 점 이 점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최초 보도한 언론이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네, 부승찬 대변인의 실명을 까면서 이걸 보도한 언론이 뉴스토마토인데 뉴스토마토가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인사의 증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인사다. 이러면은 누군지 참 찾기 힘들 텐데 뭐 선수들은 다 알죠. 대통령실 사람이라고. 아... 예.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그렇지. 뭐 외곽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제 특정되는 걸 두려워하니까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인사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나오는 얘기가 부승찬 그 대변인이 들었을 때 거기에 그 남영신 총장 네. 그리고 윤핵관에 누가 하나 있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하나 있었다. 그 윤핵관의 국회의원도 윤 씨라는 소문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래요? 아, 예. 그래야 소문이죠. 예. 윤 씨 뭐 여러분 다 떠오르시는 네. 분 저희가 뭐 모르니까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죠. 예, 예, 예. 그 하여튼 그, 네. 그 의원의 동선 파악이 가능한 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라든가 뭐 자동차 사용 기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진실에 다가갈 의지는 있는데 여지는 있는데 이거는 검경의 수사 의지와 또 직결되는 문제라고 안 하겠죠. 대통령이 그런 일 없다. 허위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승찬 대변인이 그 자기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거의 일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남영신 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기록한 파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파일의 작성 일자가 바로 그 시점이고 최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책에다 내고 공개하는 거구나.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그 적어도 좀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한 거는 네. 뭐 이거는 뭐 그 죄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김종대가 미워도 왜냐하면 이분이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당시의 국방부 대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고 명확한 거지. 사실. 또 남영신 총장 입장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남영신 총장은 이러고 있어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부인하는 그런 스탠스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기자들 전화를 안 받고 있죠. 예. 아니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그래야지. 예. 근데 지금 또 일국에 육군 참모총장 좀 지냈으면은 네. 군의 그 최고 사령관 지휘까지 올랐으면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지금은 이제 뭐 그 직을 내려놓은 전 육참총장이라 하더라도 그게 책무 아닙니까? 의무 아닙니까? 근데 이 사장님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끼리 아니라 그러니까 네.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이 나오고 이게 보도가 되고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만 봐도 천공이 또 뭐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 눈은 못 봤지만 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공이라 이름이 나오고 예, 예. 그 사람이 공간에서 이거 여긴 아니야 육참공간 아니야 딴 데로 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 게다가 이 천공이 뭐 이게 이 사안만 지금 논란이 예. 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예. 아니 저 천공 본인 육성으로 윤석열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인수위 시절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육참총장 공관 방문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천공 말 한마디에 비행기 출발 시간이 변경되고 맞아요. 뭐 예, 예. 영국 조문 외교 당시요. 또
조문회교 당시에 시신을 보지 않는 네. 그런 조문을 하지 않는 그런 그 결정의 그 배후에 천공이 있는 것 아닌가. 또 이태원 참사, 맞아요. 화물연대 파업 진압 네. 뭐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이 대한민국 주요 현안에 천공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그냥 부인하고 쌩 까고 그냥 뭉개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넘어갈 일입니까? 아니 일개 도사라고 한다는 그 천공한테 국정이 좌지우지 된다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천공에게 굉장히 의지하는 걸로 의심이 되는데 뭐 유튜브 말이죠. 봤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천공이 말이죠. 예컨대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북을 공격할 때다. 그러면서 공격하라고 한다면 진짜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따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말 또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가는 또 헌법은 또 법률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천공이라는 주술인에 의해서 지금 실제로 공관하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이 얘기한 거니까 예. 기자님 목사님 이사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거 봤을 때 일단 그 저희 그 제가 네.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에서 네. 천공 방송을 매일같이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했던 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천공이 네. 한 말입니다. 기부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개돼지가 된다 이런 말이 하나 있었고요. 아픈 사람 망한 사람은 설날 명절에 찾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못하면은 목숨을 끊어야 한다.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지금 들어보신 내용 어떻게 예. 느끼십니까? 이 제정신이에요? 이런 인간한테 그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지금 그야말로 빙판길에서 악세를 밟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거는 사람들이 천공이 지배한다, 천공을 따른다 이런 걸 사람들이 피피피 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단 그치.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야 지금. 예. 지금 그래서 언론이 이걸 맹렬하게 맞아 네, 묻고 그래야 합니다. 아마 언론은 아마 이럴 거예요. 야, 2차 전환에 불과한 건데 그걸 뭐하러 그걸 보도하니? 그러는 언론한테 내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 그 저 남욱 유동규의 전원만으로 진실을 규정하고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김만배 씨가 부정하고 있잖아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인데 김만배 씨는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한 남욱 유동규의 말을 쫓아가지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게 진실이냐 보도한 언론들 그 검사들 당신들은 뭡니까 도대체? 이런 언론과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네. 진짜 레드팀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라도 야당이 나서서 그 레드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오늘 못다 하신 말씀. 뭐 다 했습니다. 이 금요일 날 바쁜 시간에 항상 와주셔서 날씨도 추운데, 네.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를 빛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